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91에 990 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5월 8일 금요일 11시 40분이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많은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 영상들을 자주 보신 분들 또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있고, 이렇게 총 3개의 회사가 있는 상장사입니다. 하나하나의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종목이고, 일단은 이러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실적 부분입니다. 이 실적이란 건 뭐냐?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아니면은 돈을 못 벌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 잠깐 살펴보자 그런다면, 매출액이 보세요. 2년 전만 하더라도 7천억 찍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지금 1조 7천억이에요. 1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 보고 있다가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순이익 부분 보세요. 순이익은 114억에서 2천억으로 지금 20배 뛰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가 얼마나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제약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코 가장 원픽으로 뽑는 거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트리온이고 세 번째로 제약이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일봉 차트를 줄여놓은 건데 이 친구가 15만원까지 갔죠. 상장되고 얼마 안 지나서. 이때의 상승 구간은 우리가 기대감,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지금 나오는 상승 구간은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팩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기대감으로 15만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이제는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전고점 못 뚫어낼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제는 팩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그렇게 목 나와서 외쳤던 구간이에요. 여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너무 싸다. 응? 고점 대비 2년간 조정을 받았고, 여기 구간은 가격은 너무나 메리트가 있고,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1월 달부터 제가 외쳤던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서 87,000원까지 갔죠. 근데 아직, 배가 고프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더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고점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실적에 받쳐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죠. 그큰 이벤트가 뭐냐? 지난 1월 16일 날, 미국 LA에서 열렸던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었습니다. 올해에요, 올해. 올해 1월 16일 날. 이 JP 모건 헬스케어 행사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바이어들이 참가를 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자기 기업 IR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홍보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참여한 이제 셀트리온 회장이, 지금 3개로 분류되어 있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을 하나로 합병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가치를 재고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즉슨, 이 합병 가능성 이슈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한 2주 전쯤인가 기사가 한번 또 떴었는데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이 합병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나 제안을 올 가을 때쯤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을 때까지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결국에는 합병 이슈가 있고요.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차트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대형주다 보니까 1년 365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의 패턴을 계속 거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종합을 한다 봤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주식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대신 단기적인 메리트로는,
이 종목을 누가 단기적으로 매매합니까? 8만원짜리 이 무거운 주식을.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매를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fantastic.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호가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